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참 우리한테 익숙했던 배우가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생애를 진짜 영화처럼 살아야 되겠다. 10년 살아야 90이야. 응? 응? 그러니까 10년 살으면 90인데 10년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건강이 허락해야 되니까 나는 86, 7, 8세면 아마 전라도로 갈지 몰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나 이거나 과자야, 과자. 그런 얘기 하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돌아가면서부터는 정말 내 진심으로 이 남자를 100% 헌신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이분하고 익숙하신 그분일 거예요. 예, 바로 원로 배우 남이루 씨인데요. 남이루 씨가 어제 새벽에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5세고 남이루 씨가 생전에 배우 집안으로 유명했었는데 남이루 씨의 부인은 김용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은 배우 남성진 씨고 며느리가 배우 김지영 씨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한 집안에 유명 배우가 4명인 배우 집안이었어요. 야,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저렇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했던 배우 집안이었던 그 가장 남이루 씨가 어제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많은 분들 접하면서 참 침통하기도 하고 또 그때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허준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참 수많은 작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많은 국민께 웃음과 울음을 또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만 수백 편 찍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도 길 걸어가다가 한 번쯤 마주치면 아는 사람처럼 그렇죠. 친근하고 나도 모르게 인사할 맞아요. 법한 그런 배우셨어요. 네. 저는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최반장 역할 맡아서 금자의 복수를 돕는 그 역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또 지금 눈에 선한 게 MBN 모던 패밀리 예능에 나와서 이 며느리 김지영 씨랑 차차차 댄스 추면서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게 며느리 사랑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부고를 접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남이루 씨 1957년에요. 연극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9년 KBS 3기 공채 성우로 데뷔를 해서 이 목소리와 발성도 연기할 때 굉장히 좋으셨어요. 어쩐지. 네. 그리고 64년에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또 데뷔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드라마 정말 이 제목만 들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2공화국, 용의 눈물, 세종대왕, 한중록, 명성황후, 왕꽃선녀님, 야인시대 진짜 제가 다 나열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구하기 힘드네요. 와. 정말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스크린에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네. 영화 비밀, 검은 사제들, 제가 말씀드린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천만 영화죠. 신과 함께 시리즈에도 출연을 했거든요. 특히 신과 함께는 1편 이 죄와 벌과 2편 인과연 두 번 다 노인 허춘삼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이 두 편의 영화가 다 천만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80세 나이로 영화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최고령 천만 배우이고 두 편의 천만 영화에 등장한 그런 배우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자막도 나갑니다만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영상 보면은 이제 남이루 씨, 김용림 씨 부부의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또 아들 내외 남성진 씨, 김지영 씨도 막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동치미에도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혹시 그때 뭐 좀 같이 기억도 있고 그러세요? 김용림 선생님은 동치미 이제 고정 멤버셨고요. 네, 거기서 마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담님. 네, 마담님으로서 아주 가운데 그렇죠.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 아까 화면에 두 부부가 소개된 장면이
동치미 투어라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갔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도 저기에 끼어서 3박 4일 동안. 어머, 같이 가셨어요? 예, 두 분 선생님을 지켜봤는데 어머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두 분이 서로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니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뭐 이런 존중도 보였고 김용리 선생님 항상 우리 이 남 선생은 책을 많이 읽어요. 모르는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추천해주신 책도 전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아. 어쨌든 1965년에 연예계 선후배로 결혼식을 했으니 아. 내년이면 60주년 결혼 기념을 맞았을 텐데 아, 그래요? 예, 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네. 사랑꾼의 면모로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부부가 참 드물잖아요. 21세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모범을 보이는 부부였고요. 네.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부부였는데 한 작년인가부터 약간 남일원 선생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시고 치매 증세 좀 보여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중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의 작품이 영원히 남을 거고요. 남일원 선생님 작품이 영원히 남을 거고요. 모범 부부로서 다른 연예인 부부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 방송 마치면 빈소로 달려갈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네. 아니 사실 그 남일호 씨 시청자분들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배우 못지않게 물론 연세는 드셨지만 참 잘생겼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저는 남일호 씨 뵐 때마다 그런 생각 드네. 참 잘생긴 배우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부는 물론이고 아들 거기다 며느리까지 배우이다 보니까 남일우 씨의 고 남일우 씨의 아들 남성진 씨가 이런 제안도 했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단독으로 영정 사진 같은 쓸 수 있는 언제부턴가 좀 아버님 사진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말씀드린 것도 좀 죄송한 일인 것 같고. 그렇지.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가 그죠. 아버지 빨리 혼자 독사진 남았어. 어머니랑. 미소만 지으세요. 아니 이거 무섭게 이건 무섭게. 저거 봐 아버지가. 좋아. 지금 자 이거 퍼즈 좋아. 좋아. 살짝 그냥 미소만 하는 게 좋아. 그럼 이거 까르페 퍼미야. 알았어. 너무 세게 웃지 마. 세게 웃지 마. 그 지금 미소 너무 좋고요. 밝게 한번 웃으면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오케이. 한 번 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나는 오늘 제일 잘 찍은 게 사실은 그 사진인 것 같거든. 뭐 나중이라도 그거는 평생 내가 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젊으시고 예쁜 모습을 많이 웃으시는 모습 좀 많이 갖고 싶어요. 네. 아이한테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사진 잘 나온 사진들 항상 놓고 뭐 제사는 아니지만 매일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참 뭐랄까요? 저 장면을 보는 저도 순간 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최진문 교수님, 네. 영정 사진이란 네 글자는 입 밖으로 그 누구도 내지 않았지만 당시에 남일호 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사진을 찍다가 단독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이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준비해야 될 영정사진을 찍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저는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그 분위기상 왜 갑자기 단독사진을 찍습니까? 그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그 웃는 모습,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을 영정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이심전심 저는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도 던지시잖아요. 다 분위기가 벌써 그 남성희 씨 분위기 보면 그렇게 좀 머뭇머뭇하잖아요. 네. 그게 남일 씨한테 충분히 읽혔을 거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해요. 네네. 충분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전달됐을 텐데 저는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99년도 이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시신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1999년도만 해도 이렇게 장기기증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아. 대단히 좀 터부시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장례를 치러도 화장하는 것도 당당히 좀 거부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기증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좀 그 잘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하셨어요. 아.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중에 2009년도에는요. 각막기증 희망도 하셨어요. 세상에. 그만큼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저 선생님의 모습이 정말 큰 귀감과 울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천생 배우다. 이 딱 영정사진 찍은 이른바 우리가 각이라고 하잖아요. 딱 사진 찍은 각이 참 천생 배우다. 그리고 이게 약간 엷은 미소, 온화한 미소가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도 나 먼저 가 있을게 하늘나라에 일단 잘 지내고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천천히들 와.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행복과 웃음을 주셨던 고 남일우 씨 영면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